같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 예금자 보호에 대한 한도 상향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4~5년 전부터 20년이나 된 이 예금자 보호 한도 지금 1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 네. 이걸 좀 올려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얘기하면서 한도 상향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금자 보호 제도와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 퇴직금이나 이런 거 받으면 큰 돈을 어디다 은행에도 예치해놓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금자 네네. 보호 지금 이제 5천만 원인데 이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한 두 배 정도 올려서 1억 원 정도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만약 제가 1억 원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은행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대신해서 저한테 5천만 원까지 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두 배 상향돼서 1억 원까지 가게 되면 1억 원 넣어둔 거 모두 은행이 설령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보호한도를 두 배로 올리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 된 게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나 됐죠. 네. 20년간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2001년도에 5천만 원 보호해 주는 것하고 지금 5천만 원 보호해 주는 건 예금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지금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고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되는데요. 예. 세계 주요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1.34배입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반해서 G7 국가의 평균치는 2.8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7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로 지난 2001년만 해도 1인당 국내 총 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가 한 3.84배 정도 됐는데 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을 하면서 현재 GDP 대비 보호 한도 규모가 1.34배로 크게 줄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호하는 예금 규모는 2001년도에 688조 원에서 지금 2637조 원으로 3.8배나 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호 대상 금액은 거의 4배까지 커졌는데 보호해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사실상 그대로거나 사실은 인구도 줄고 있으니까 1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그 대상 금액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자료를 근거로 해외 주요국들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보면 대부분 1억 원을 좀 넘습니다. 가장 많은 게 미국이 25만 달러 정도를 보호해 주거든요. 거의 네. 3억 원 정도 되고요. 캐나다는 1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 영국은 8만 5천 파운드, 약 1억 3천만 원. 일본도 1천만 엔, 한 1억 원 정도를 예금자 보호 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 보호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일종의 보험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금융사들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걷어서 기금을 마련하고요. 혹시 모를 금융사들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예보에 내는 예보 요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금융사들 입장에선 딱히 좋아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현재 예보 요율을 상한은 0.5%로 돼 있고 이게 업권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 은행은 0.08%, 증권사는 0.15%, 보험사는 0.15%, 그리고 종합금융사 0.2%, 뭐 저축은행은 0.4% 이렇거든요. 보통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연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이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사고를 좀 친 곳들은 요율이 조금 높고요. 뭐 그러니까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 이런 곳들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요율을 바로 올리기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 예보 요율을 2026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네. 자, 업권별로 내는 돈도 다르고 위험성도 다르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시중은행보다 소폭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서 5천만 원보다 소폭 적은 금액을 넣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 포함 금액이다 보니까 혹시 몰라 5천만 원보다 조금 적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억 원으로 상향되게 되면 이 이자 폭 때문에 어차피 보호되는 이자폭 고려해서 뭐 어차피 보호되는 금액이니까 은행 자금이 저축은행 쪽으로 크게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권별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예금 보호 금액을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 연구와 보고서들이 지금 꽤 나와 있습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진행한 이런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일괄적으로 지금의 두 배가량인 1억 원으로 보호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있고 금융업권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과 보험, 뭐 퇴직연금은 1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나머지 저축은행, 금융투자, 개인연금 등은 현행으로 유지한다. 뭐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또 있다고요? 네. 2001년에 비해서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국민들의 자산 구성도 많이 변화해서 투자자 보호를 예금자 보호 기준에 다 예전처럼 맞춰놓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가증권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뭐 2010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3년 뭐 동양증권, 최근에 뭐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 그래서 DLF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혀 투자자들이 보호를 못 받았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수반한 투자 상품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 미국이나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투자자 예탁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일부 상품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적금 그리고 보험 이런 것들 외에도 일부 투자 상품까지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나라하고 근데 직접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 게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예보라는 기관 하나가 전 금융권을 커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예금보험공사하고 신용조합들을 포함해서 9개의 예금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관이 네. 있고요. 예. 독일도 9개의 예금보호 제도가 존재하는 등 전체를 커버하고 또 업권별로 커버하는 또 다른 제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가능한데 네. 우리는 한 곳에서 다 하기 가능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당국이 이번 개편안을 내년 8월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보호 금액을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상 상품을 넓히는 것도 그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개편안이 나오는 거라면 당장 뭐 바뀌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뭐 한 2024년 정도 돼야 아마 예금자 보호 한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혜택을 본다는 거는 금융사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서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논의를 잘해서 대상도 넓히고 금액도 좀 올라가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가 예금자 보호라고 하니까 이 제도가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 같지만 네. 사실은 금융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금융회사 하나가 무너져서 고객들이 돈을 대규모로 찾아가는 이른바 뱅크런 현상들이 업권 전체로 퍼지지 않게 일종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거죠. 시작은 일본에서 했고 본격적인 발전은 미국에서 이 제도의 틀을 잡았고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라는 것도 있어서 이들은 전체 예금자의 90에서 95%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 이렇게 국가들이 또 공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뭐 이건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서 꼭 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5천만 원이 한도인데 이게 이자 포함 금액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원금 넣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특히 보험 쪽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낸 보험금과 보장 금액이 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네. 않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사고가 터지면 훨씬 적은 금액이 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개편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보험금의 대상을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보험 원금 또는 보험 대상 금액 이걸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네. 복잡해요. 네. 지금 이제 보험 얘기도 해 주셨지만 보험의 네네. 경우에는 원래 들어갔던 금액이 있잖아요. 납부했던 금액이 있고 그걸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해지하면은 납부했던 금액을 다 못 돌려받게 되잖아요. 네네. 납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가 낸 거 그리고 나중에 다 모아서 거기에 보장 금액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에 해지했을 때 나오는 해지 환급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적은 게 해지 환급금이거든요. 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5천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 가입 대상자들은 여기에서 사실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네. 이거 뭐 평생 동안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이런 네네. 제도에 대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경제 읽기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